안녕하세요, 우린입니다. 오늘은 봄에 딱 하기 좋은 오렌지 메이크업을 가져왔어요. 저번에는 핑크 메이크업이었는데 오늘은 오렌지 메이크업이랍니다. 아, 근데 저는 이러고 갈 때가 네, 친구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하는 메이크업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뭔가 설레이는 듯한 이런 오렌지 메이크업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저는 쿨톤이잖아요. 네, 농담이고 옐로우 베이스가 강한 에스티로더의 더블웨어 본을 발라줄게요. 이게 다른 베이스 제품에 비해서 유독 노란기가 되게 심해요. 저는 약간 부드러운 브러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펴 발라주었어요. 네, 전체적으로 잘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일본에서 구매해왔던 매직 컨실러인데요. 제가 베이스를 노랗게 했기 때문에 조금 살몬 베이지? 약간 노란빛이 도는 컨실러를 이용했어요.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웨지 퍼프로 펴발라줄게요.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 진짜 오랜만에 써보는 것 같아요.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유분기를 잡아줘서 지속력을 높여줄 거예요. 네, 코까지 뭐 남은 거 해주시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입 주변이 약간 푸른 느낌이 든다고 해주셔서 이번에는 잊지 않고서 한번 펴발라줬습니다. 어때요? 이제 조금 푸른기가 잘 안 보이시나요? 아님 더 가려야 되나? 그 다음에 눈썹을 스크류 브러쉬로 정리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야 되는데 오늘은 약간 도톰하게 그려줄 거예요. 파우더리하게 마무리되는 이니스프리 펜슬로 속을 채워주고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케이트 펜슬로 눈썹의 끝을 약간 깔끔하게 빼주었답니다. 네. 그 다음에 스크류 브러쉬로 한 번 더 빗어주시고서 제가 베네피트 긴미 브로우를 눈썹 결을 살릴 때 자주 사용하는데 확실히 사용해야지 눈썹이 예뻐 보여요. 느껴지시나요? 시작하기 전에 뷰러를 살짝 해주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먼저 따뜻한 코코아 색이라고 생각이 되는 카페라떼 우유 마니를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저는 약간 큰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줬는데 굳이 손가락을 사용해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잘 펴발라주시고 형광기가 있는 환타 같은 색상인데 화면에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튼 이거를 눈끝에 색감을 약간 올려줄게요. 어때요? 형광기가 조금 보이시나요? 그리고서 깨끗한 브러쉬로 언더 중앙도 이 형광색을 올려줄게요. 부담스러우시면 손가락으로 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맑은 브라운? 뭐랄까? 굉장히 맑은 듯한 브라운인데요. 요걸로 깨끗한 음영을 줄 거예요. 저는 블렌딩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곱과 눈앞 그리고 언더 삼각존도 가볍게 채워줬는데 요걸 하니까 어때요? 색감이 죽지도 않으면서도 눈의 깊이감을 살려줘서 예쁜 눈매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오렌지 메이크업에 오렌지 피버가 빠지면 오렌지 피버가 많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렌지 피버를 소지에 묻혀준 다음에 눈 중앙과 언더 중앙에 살짝 투명한 펄감을 올려줄게요. 요게 진짜 핵심 포인트예요. 너무너무 예쁜 섀도우입니다. 제가 유독 브라운 붓펜을 좋아하는 이유가 브라운 붓펜은 이렇게 눈 끝에만 그려도 이질감이 딱히 안 들어요. 점막을 채우지 않더라도 이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네, 무튼 브라운 펜으로 눈 중앙부터 끝까지 뾰족하게 그려줄게요. 브라운 음영 섀도우를 이용해서 눈끝과 눈앞을 조금 더 동그랗게 음영을 살려주었어요. 오늘은 속눈썹을 안 붙일 거니까 뷰러를 꼼꼼히 뿌리까지 쫙쫙쫙쫙 해줄게요. 브라운 마스카라로 전체적으로 발라줄 건데 오늘은 키스미 제품을 이용했어요. 여기 약간 붉은 브라운인데 롱앤컬은 처음 쓰는 것 같은데 진짜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제 언더가 길어지는 게 보이십니까? 네, 근데 저는 원래 언더 숱이 좀 많은 편이에요. 무튼 눈 전체적으로 발라주면서 눈의 균형을 살려줄게요. 어때요?
마스카라 약간 묻은 거 빼면은 오늘 메이크업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뻐요. 제가 좋아하는 레브론 크림 블러셔 300번 코랄 리프인데요. 이 제품은 뭔가 약간 채도가 있어서 바르면 아 너무 튄다 이럴 수도 있지만 연하게 발라주면은 그 채도 있는 것 때문에 되게 생기 있어 보이는 제품이에요. 저는 오늘 광대를 감싸주면서 발라줄게요. 텍스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잘 펴발라주시면 잘 펴발라질 거예요. 네, 조금 진한 부분은 퍼프를 이용해서 잘 펴주시고요. 오렌지 메이크업인데 또 오렌지 망고가 빠지면 오렌지 망고가 섭섭하겠죠. 그래서 오렌지 망고를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볼 중앙에만 살짝 오렌지한 느낌을 더해줄게요. 짠! 이렇게 됩니다. 네, 오렌지 메이크업인데 또 오렌지 립이 빠질 수 없죠. 하지만 저는 쿨톤이기 때문에 일단 입술 중앙에는 오렌지 빛을 올려주시고요. 네, 여기서 약간 핑크 립을 더해서 입술 전체적으로 조금 코랄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제가 좋아하는 방법인데 주황 립에 핑크 립을 바르면 뭔가 본 듯하지만 살 수 없는 그런 색상? 그런 색상으로 마무리가 돼요. 제가 요새 자주 쓰는 회갈색 쉐딩 색상인데요. 아멜리 소울 브라운이라고 품절이 풀려서 드디어 샀습니다. 코끝과 얼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펴줄게요. 자,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이라이터는 생략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설레이는 듯한 요런 봄에 잘 어울리는 오렌지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뭔가 다 오렌지 써서 오렌지 메이크업인데 어때요? 저번 핑크에 비해서 오렌지한 느낌 때문에 봄에 잘 어울리죠, 여러분? 저도 이러고 친구 만날 거니까 여러분도 친구 만나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감기 조심하세요.